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필름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스캔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스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스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을 이용한 스캔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스캔하는 방법이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SNS에 포스팅할 정도의 퀄리티는 만들어 주니 급하게 아니면 혹시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하셔서 스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어플은 코닥 모바일 필름 스캐너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다운받는 어플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DSLR 카메라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필름을 스캔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저런 라이트 박스가 필요합니다. 라이트 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사용하실 거 아니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얀색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라이트박스와 삼각대를 세팅하셨다면 혹은 라이트박스 대체용품들을 준비하셨다면 어플을 켜고 어플 화면을 보면서 직접 스캔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사용법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종류의 필름을 스캔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컬러 네게티브를 스캔할 거라 가장 첫 번째 컬러 네게티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스캔했을 때의 사진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될 점은 사진의 이곳저곳을 눌러보시면서 노출이 맞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노출값이 잘 맞는 곳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바를 이용해서 필름의 색감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노출값과 색감을 잡으신 후에는 밑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런 느낌으로 스캔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한 필름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는 접사 기능이 있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센서가 어느 정도 큰 크롭바디 정도 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방법이 니콘의 필름 디지타이즈 어댑터 ESE라는 어댑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치만 이 어댑터의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어댑터를 구입하셔서 제 생각에 스캔을 하는 것보다는 이 어댑터를 구입할 가격이면 중고 평판 스캐너를 구입하셔서 스캔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으로 스캔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라이트 박스와 삼각대를 세팅해 놓고 그 위에 디지털 카메라를 올려서 필름을 스캔합니다. 삼각대는 라이트 박스와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 주시고 로우 파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니콘의 크롭바디와 60 마크로 렌즈를 이용하여서 필름을 스캔합니다. 자, 로우 파일로 스캔 후에는 전 라이트룸을 이용하여서 후보정을 합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여서 후보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라이트룸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쉽게 후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은 네게티브 랩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광고가 아니고 제가 직접 구입한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가격은 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데모 버전으로 스캔을 해보실 수 있으니 더보기란 링크를 참조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로우 파일로 아까 처음에 촬영한 사진을 불러와 주신 다음에 저는 프로필 교정, 렌즈 프로필 교정 사용해 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수평 수직을 잡아줍니다. 그 후에는 컬러 밸런스를 요 필름의 이 빈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컬러 밸런스를 잡아준 다음 네게티브 랩프로 플러그인을 켜줍니다. 자, 이렇게 켜주신 다음에 요 창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 모델이죠. 요 스캐너 모델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컨버팅 네게티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후에는 사진 편집하는 거와 비슷하게 밝기라든지 안부, 하이라이트 등을 보정하셔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적용 후에는 라이트룸 사용하시는 것처럼 크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캔 후에 후보정하고 싶으신 것들은 라이트룸에서 다시 한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할 때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스캔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옮겨서 이제 제거해 주신 후에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 정도 퀄리티로 스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캔하는 방법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필름 스캐너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스캐너들이 있고 가격 또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들 쓰시는 스캐너는 앱손의 평판 스캐너 시리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스캐너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임스님, 제가 이베이를 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선에 저렴한 스캐너들이 있던데 이런 스캐너를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혹은 이베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데 보시면 정말 저렴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캐너는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투자하셔야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를 이용하여서 스캔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캐너의 종류도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옵틱 필름의 8100, 135 전용 스캐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진 스캔 퀄리티는 당연히 전용 스캐너들이 훨씬 좋습니다. 전용 스캐너들은 보통 구입하시면 스캔 프로그램도 같이 주고 옵틱 필름이나 앱손은 실버패스라는 프로그램을 번들로 제공해 줍니다. 실버패스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스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패스트에 들어오시면 우선은 이런 모양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필름, 스캔하실 필름을 넣으시고 미리 보기 스캔 먼저 해주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현재 해상도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제가 원래 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스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보기 스캔을 하신 다음에 필름, 사용하신 필름을 여기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필름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최대한 사용하신 브랜드에서 비슷한 필름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필름은 원래 컬러 플러스 200인데 지금 코닥 골드 200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또 다른 것들도 수정할 수 있는데 제가 실버패스트 사용법은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패스트만 여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이제 스캔하신다고 하신다면 미리 보기 우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필름 종류 골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하이라이트 히소그램으로 수정을 하시던 아니면은 여기서 그래프로 수정을 하시던 수정 후에 스캔 눌러주시면 스캔이 됩니다. 스캔은 이 정도의 퀄리티로 스캔이 됩니다. 핸드폰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스캐너로 스캔한 세 가지 결과물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름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필름 스캐너의 종류나 필름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